오늘은 좀 어떠세요? 네, 오늘 아침에는 바람이 좀 불어서 그런지 눈물이 좀 많이 났고요. 또 허리가 좀 많이 아프고요. 예, 알겠습니다. 치료 시작하시죠. 네, 눈물하고 허리 아픈 거 치료를 해드릴 건데요. 일단 허리는 목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목 쪽에 침을 놔드리고요. 여기도 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뒤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허리가 아플 때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 혈자리입니다. 그다음에 허리가 아플 때는 중심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. 우리가 몸이 똑바로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플 일이 없겠죠. 중심을 바로 잡아드리고요. 그다음에 이제 눈물이 나는 거는 심장하고 또 간에 영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심장을 먼저 강하게 하는 치료를 놔드리고요. 심장을 강하게 하는 혈자리입니다. 그다음에 간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간 쪽에도 치료하는 혈자리에 침을 놓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 허벅지 상단 같은 경우에는 눈과 직결되어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눈 쪽을 바로 직접 순환을 풀어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. 호르몬 조절이 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호르몬 조절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에도 침을 놨습니다. 여기도 눈과 연관이 되어 있는 혈자리입니다. 그래서 이쪽에도 눈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에 침을 놓습니다. 눈물이 좀 많이 나시기 때문에 눈 주변에 일단 혈자리를 사용하고요. 혈자리를 사용하면은 눈과 관련된 모든 질병에 다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 혈자리도 굉장히 눈에 큰 도움을 주는 혈자리입니다. 근데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? 환자가 지금 약간 뭐죠? 그 미라 바로왕 죽을 때 이렇게 하고 있었죠. 그런 것처럼 손을 앞가슴에다 이렇게 모아 주셔야 돼요. 앞가슴에다 모아 놓고 그래야지만 이 혈자리가 드러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드러난 혈자리에다가 침을 놔 주시면 됩니다. 요 자세가 아니면 여기는 침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손을 위치를 하고 침을 놓으셔야 되고요. 예, 이렇게 눈은 일단 끝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좀 많이 아프시니까 허리 쪽에도 도움이 되는 침을 놓도록 하겠습니다.